죄송해요. 제가 이거를 지금 보여드렸네요. 저랑 제 평생 끝까지 갈 1번 그 컨실러 베트템오 기름종이 추천인데 여름에 그거 하나로도 피부 관리 진짜 끝입니다. 그리고 내 살결 같은 향을 내거든요. 미용실에서 샴푸 한번 받는 값보다 저렴해. 오프라인에서 사서 테스트하고 바로 뜯고 쓰고 그 맛을 못 버리겠어요. 레오나들 안녕하세요. 꿀팁 언니 최모나입니다. 안녕. 여러분 오늘은 찐 올리브영 VVIP인 제가 추천하는 2만원 이하 가성비 꿀템들을 소개해드리는 영상입니다. 요새 은근히 2만원 이하 제품 중에 괜찮은 제품 찾기가 힘든데 요거는 2만원 이하이면서도 너무 괜찮아가지고 내가 우리 레모나들한테 소개해줘도 괜찮겠다 싶은 템들만 제가 꼬기 이렇게 넣었거든요. 이 템들은 내가 혼자만 알고 있으면 이건 배신이다 이런 정도의 정말 저의 찐 꿀템들만 넣었으니까 영상 재밌게 봐주세요. 그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영상 시작해볼게요. 첫 번째 제품은 야다 수딩젤. 정말 최모나의 수딩젤이라고 하면 생각나는 바로 그 야다 수딩젤인데요. 특히나 이 제품은 여름에 더 진가를 발휘하는 나 여름만 기다렸다 진짜 작정한 정말 괜찮은 수딩젤이에요. 여러분 이게 원래 250ml가 제일 큰 거였는데 요만한 용량이 나왔어요. 제 영상 댓글에 좀 틈틈이 달려던 댓글이 야다 수딩젤 좋아서 샀는데 모델링팩 몇 번 하니까 끝난다 막 이런 댓글이 많았는데 그 댓글을 뭐 야다에서 보셨는지 대용량을 내셨더라고요. 진짜 아주 칭찬합니다. 제가 여러분 진짜 요건 한 4통 정도 썼을 거예요. 여름에 진정 그리고 특히나 열 내리는 데 너무 괜찮고 그리고 여름에 되게 피부 간지러울 때 많지 않아요? 근데 이유를 모르겠을 때 그럴 때가 보통 유분이 폭발하는데 수분이 너무 없으니까 그런 게 간지러움으로 엄청 피부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런 분들 계시다면 정말 자주 아주 소량씩 발라보세요. 진짜 효과 많이 보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 웬만하면 냉장 보관하지 마시고 그냥 서늘한 곳에 두셨다가 쓰시면은 아주 좀 쿨하게 쿨한 느낌 나게 쓰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아시죠? 이거 제가 예전에 마르지 않는 팩이라고 영상 올려드렸잖아요. 또 카드 추가해놓을게요. 그거대로 방법 하시면은 여름에 그거 하나로도 피부 관리 진짜 끝입니다. 제가 수딩젤은 작년부터 정말 야다 거 아닌 이상 아무것도 안 보여드렸잖아요. 어느 정도 저의 찐템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 제품 요 힐링워드 노어시 앰플 트리트먼트입니다. 요거는 제가 여러분 제 머릿결 좋아지는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던 정말 그냥 제가 쓰던 템이에요. 제가 요거는 또 오늘 출첵하시는 우리 제유 덕분에 구매를 해가지고 정말로 지금 여러분 이거 진짜 하나 빼고 다 제가 산 거거든요? 이렇게나 써요 이렇게나. 그리고 보면은 요게 다 다르게 들어있는데 여러분 그런 거 알죠? 우리 집이 화장실이 두 개인데 진짜 찐템들은 각각 화장실에 하나씩 두고 쓰잖아요. 그만큼 찐템. 힐링워드에서 저 이거 광고 주신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테스트 해야 되지 않냐? No. 아니 무슨 테스트예요. 제가 이렇게나 썼는데 테스트 필요 없다. 그냥 광고 주신 거 너무 감사하게 레몬아들한테 진짜 전달하겠다 하고 받았어요. 제가 가벼운 타입의 헤어 에센스도 많이 쓰는데 정말 그냥 영양감 면에서는 힐링워드가 1등이에요. 여러분 다들 아시죠? 탈색 두 번에 염색은 뭐 몇 번 했는지 셀 수도 없을 만큼 제 머리가 딱 그런 머리잖아요. 관리를 안 하면 아예 외출을 못 하거든요? 그런 분들 있으시다면 안 써시고 뭐 하세요? 얼른 쓰셔야 돼요. 요거는 쉽게 그냥 안 씻어내는 트리트먼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젖은 머리에 찍찍찍 3-4번 정도 뿌려주시고 꾹꾹 손으로 살짝 눌러주시고 말리면 끝. 너무 많이 뿌리시면 오히려 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저처럼 3-4번만 뿌리고 꾹꾹 하고 말리면 그냥 헤어 관리 끝. 그리고 특히나 저 같은 손상모, 염색, 탈색모들은요 트리트먼트 뿌리고 요 오일을 진짜 소량만 모발 끝에다가 바르고 말리시면 돼요. 여러분 진짜 솔직하게 힐버는요 뿌리고 안 뿌리고의 그 머리결이 너무너무 달라가지고 이거 안 뿌리고 머리 하잖아요? 그러니까 뚝뚝 끊겨. 그리고 여러분 이거 엄청 가성비예요. 맨날 뿌려도 진짜 꽤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들어보세요. 요게 6월 한 달 동안
요렇게 두 개가 들어간 세트, 기획 세트가 있어요. 헤어 트리트먼트 5일까지 드리는데 15,600원. 미용실 가서 샴푸 한 번 받는 값보다 저렴해요. 이게 정가가 24,000원이에요. 심지어 여러분, 요 오일 31mm가 포함된 세트거든요? 그냥 힐버에서 이거는 그냥 작정하고 세일하는 거예요. 이 기획 세트 외에도 힐버 트리트먼트, 오일 뭐 다른 거 다 세일하고 있거든요? 올리브영 전 지점에서 구매를 하실 수 있으니까 나 힐버 써보고 싶었다. 그리고 나 지금 말해 뭐해. 나 머릿결 난리 났다 하시는 분들 진짜 써보세요. 힐버는 정말 머릿결로는 진짜 너무너무너무 괜찮아요. 제가 이번 올영 세일 때 쟁인 힐버 트리트먼트요. 진짜 이렇게 쓸 만큼 여러분 힐버는 진짜 헤어 찐템입니다. 그 다음은 슈레피 겐리프 트윈 패드팩. 요거는 레오제이님이 만드신 팩으로 유명한데 여러분 죄송해요. 제가 이거를 지금 보여드렸네요. 요 제품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은 3분, 5분 만에 화장발 올려주는 팩. 진짜 밀착력이 좋고 붙이고 움직여도 덜렁덜렁하거나 그런 거 없이 얼굴에 싹 붙어있어요. 그리고 제가 되게 싫어하는 게 화장 전에 영양팩 같은 거 하는 거예요. 영양팩을 하면은 화장이 무조건 밀리거든요. 근데 이거는 영양 그런 거 아니고 수분 진정에 진짜 좀 특화된 팩이어가지고 화장하기 전에 쓰시면 너무너무너무 괜찮습니다. 이거를 여행가서 쓰고 아 정말 내가 왜 이거 이제 썼지? 거기서 그냥 진파를 발휘하는 거예요. 개별 포장돼있지? 위생적이지? 너무 가볍지? 딱 두 장씩 잘 들어있지? 그렇게 쓰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게 가격대가 좀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써보니까 그런 생각 전혀 안 들어요. 여러분도 이걸 써보시고 정말 특별한 상황에 놓이시면은 더 이 팩의 진가를 느끼실 거예요. 그 다음 제품은 요 루나 컨실러. 요 컨실러는 제가 그 20년 지기 친구 되게 예뻤던 그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가 화장품을 정말 정말 잘 아는데 그 친구가 인생템이라고 말할 만큼 괜찮은 컨실러거든요. 저도 이거를 컨실러 인생템에서 보여드렸을 만큼 저한테도 너무 괜찮은 컨실러인데 이거를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이유가 여름 되면서 이게 너무도 괜찮은 거예요. 엄청 얇게 발리는데 톤 보정도 너무 되고 가릴 거 가려주고 이게 너무 피부가 숨 쉬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제가 진짜 사랑하는 게 요 브라이트 컬러인데 이게 제가 좀 얼굴에 그늘진 부분이 많은데 그런데 발라주면은 너무 그냥 한 번에 형광등 싹 그냥 셀카 아주 조명 싹 킨 느낌을 준단 말이에요. 이게 일본 그 컨실러 대체템으로 유행을 탔었는데 완전 인정. 루나. 그 다음은 W드레스른 섬유 향수입니다. 정말 저의 외사랑. 제가 이거를 몇 번을 영상에서 보여드리는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키르시랑 콜라보를 했는데 제가 향이 너무 좋아서 샀고 너무 귀엽더라고요. 제가 향수를 강한 걸 되게 안 좋아해가지고 향수를 잘 안 쓰는데 이거 W드레스른 섬유 향수는 향이 진짜 은은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몇 년 동안 썼다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저처럼 강한 향 싫어하시는 분들한테 완전 추천이고 과일 향도 달아가지고 막 역하지 않고 진짜 은은하게 엄청 좋은 향. 정말 내 살결 같은 향을 내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가격까지 저렴해요. 이거는 제가 그래서 학생 친구들한테도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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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해요. 이거를 자주 소개해드리니까 댓글을 보니까 저도 그것밖에 안 쓴다. 그것처럼 뭐 향 좋은 거 못 봤다 하시더라고요. 이게 향수처럼 향이 엄청 길고 그런 거는 아니지만 좀 자주 뿌린다고 해도 그만한 가치가 있는 그리고 저렴하니까 엄청 자주 뿌려도 되게 부담이 없거든요. 진짜 괜찮은 섬유 향수입니다. 그 다음은 진짜 요청이 많았던 기름종이 추천인데 바로 요 투쿨포스쿨 아트글리스 바이로댕 피니쉬 세팅 오일 페이퍼입니다. 이게 여러분 제가 원래 썼던 건 이거였는데 이번에 다시 살라니까 이렇게 바뀌어 있더라고요. 근데 종이가 이렇게 좀 달라졌는데 사실 쓰는 데는 달라진 부분이 막 많이는 없거든요. 이게 여러분 좋은 이유가 너무 편해요. 거울도 달려있고요. 이 부분에 이 접착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아고 너무 안 해놨네. 이렇게 하나씩 자기가 알아서 따라 나온단 말이에요. 그냥 이 퍼프로 살살살살 눌러주기만 하면 끝. 그리고 제가 기름 종이를 썼을 때 이게 피부 닿았을 때 조금
조금 따갑거나 따슬리거나 했으면은 보여드리지도 않았을 텐데 그런 거 없이 너무너무 괜찮아요. 아주 편리해가지고 제가 거의 4통 구매한 제품이에요. 혹시라도 영상 보여드리고 많이 구매하실까봐 이렇게 좀 쟁여놨어요. 우리 수부지 지성 피부들로 기름종이 너무 사랑하잖아요. 기름종이 너무 많이 쓰지 말고 한 4시간에서 5시간에 한 번씩 진짜 요렇게 이게 눌렀나 싶을 만큼 살짝만 해주면은 필요한 그 유분은 남고 불필요한 거 다 제거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용해보세요. 그리고 특히나 이런 팔자주름에 있는 기름은 안 예쁘기 때문에 그런 거 제거하는 용으로도 완전 추천합니다. 제가 투쿨포스쿨을 사실 진짜 좋아하고 투쿨 뭐 색조 립부터 진짜 많이 보여드렸는데 하나만 추천하라 정말 하자면 저랑 진짜 평생 끝까지 갈 템이 바로 이 제품입니다. 만드신 분이 쓰는 사람의 마음을 한껏 이해해서 만드신 오일 페이퍼요. 진짜 아마 지성 피부실 거야. 레모나드 올리브영 씬 VVRP가 추천한 2만원 이하 가성비 제품 잘 보셨나요? 올리브영 최고 등급이 되려면요 사실 많은 돈과 그리고 시간 내 발품을 팔아 그렇게 만들어진 게 바로 올리브영 최고 등급이거든요. 저는 진짜 온라인 쇼핑도 좋아하긴 하는데 그 오프라인에서 사서 테스트하고 바로 뜯고 쓰고 그 맛을 못 버리겠어요. 이 소비를 그걸 끊지를 못하겠어. 그럼 제가 소비 요정으로서 앞으로도 등급을 유지하며 좋은 제품들 진짜 컬러도 예쁘고 너무 이건 꿀템 가성비템이다 하는 것들 많이 많이 우리 레모나들한테 알려드릴게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최근 댓글에는 다 답글 달아드린답니다. 오늘도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